갑니다. 주먹을 쥐고 이렇게 더 크게 해요. 자, 귀엽게 예쁘게 갖고 손자 얘기하잖아. 손자처럼 하라고. 자, 주먹을 쥐고 검지를 펴서 똑똑해. 누가? 내가. 야, 대단하시네. 아니, 서울 가니까 교수님이 일하던데 여기는 자기가 똑똑하네. 아이, 좋아요. 자, 오늘은 똑똑하신 분만 오셨어. 자, 주먹을 쥐고 검지를 펴고 중지를 펴서 멋있어. 누가? 내가. 와, 진짜 멋있네.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요렇게 하면 지문을 도둑질해 간대. 그래서 손 흔들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도둑질해 간대.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자, 오늘은 똑똑하고 멋있는 분만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예. 네. 네. 제가 기분이 더 좋고. 오늘 공부 잘 하실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마이크가 왜 나다 안 나나 그래. 자, 이제 주먹을 쥐고 손을 펴서 아이 좋아라. 아이 좋은데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 이래가 아이 좋아라. 이래 몸을 봐줘야지 몸을. 자, 주먹을 쥐고 손을 펴서 아이 좋아라. 오늘은 네, 이렇게 자, 이 손가락을 제가 똑똑해 하는 이 두 개 손가락이 안 펴지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잘 따라하시면 오랫동안 잘 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건 하나는 펴지는데 두 개 하니까 이게 더듬어 막 세 개 피신 분도 있고,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잘 펴질 때 열심히 잘 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멋있어, 기분 좋아, 요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원할 때가 돌아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시려면 지금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지금이 바로 청춘이다. 열심히 신나게 멋지게 놀아보세. 신난다. 자, 요거를 아침에 올 때 딱 그 저는 이제 아파트 딱 나오면 계단이 짧게 있어요. 그러면 신발 신고 딱 돌아서서 마누라 부디기 쳐다보고 신난다. 요걸 세 번 해야 돼, 세 번. 자, 해봐. 시작. 신난다. 요라면 하루 종일 신나. 째려보고 나오면 하루 종일 째려보는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아파트 열쇠 우리 집인데 아직도 꼽는 거야. 번호 누르는 게 아니고. 꼽을 때 잘 안 들어가면 웃으면서 꼽으면 잘 들어가요. 그래가 착하다 가면 돌아서서 다녀오겠습니다. 아파트 보고 인사하는 거야, 아파트 보고. 그러니까 늘 들어가면 왜 그렇게 편하고 좋은지 몰라, 집에 가면. 자, 해봐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찔러. 그래가 딱 찌르면서 안 들어가면 또 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자, 한번 해봐. 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아, 오늘 참 잘 살았구나. 여기 온 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셨지요? 네. 자, 오른손 주먹 집어. 이제. 자,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소리를 내 질러. 질러. 자, 하나, 둘, 셋 하면 영어.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전부 20살이네. 40살 한 분 계셔, 한 분. 동안 치워라. 40살. 네. 쭉 피는 20살. 자, 왼손. 자, 한국말로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아자 합니다. 하나, 둘, 셋! 전부 20살. 잘하셨어요. 자, 우리는 성공했어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성공했어.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친구 만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완전 성공했어. 자, 성공한 사람은 만세를 불러요. 하나, 둘, 셋 하면 만세 합니다. 하나, 둘, 셋!
요거까지 따라하신 분은 똑똑해. 내가 요거 하나 소리 안 했는데 요걸 보고 따라하셨어요. 순식간에. 어, 잘하셨어. 100점 박수. 자, 박수 한번 시작. 오, 이쪽에 100점. 하 하신 분은 뭐 안 와도 되겠다. 이제 선수가 됐어. 하 안 하면 방귀 낀 사람. 자, 박수 두 번 시작. 아, 이쪽이 그래도 소리가 커. 이쪽에 1,000만 원. 이쪽에는 200만 원. 네, 좋아요. 제가 이쪽에 기가 좀 어두우니까 크게 해야 돼. 크게. 자, 박수 세 번 시작. 오이, 1,500만 원. 자, 자동 박수 다섯 번 시작. 하, 하. 대단하셔. 이제 감사가 다 됐어. 예, 자동 박수 10번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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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나게 그냥 마지막에 마무리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보약 드립니다. 보약. 강의를 오래 듣는 거, 뭐 유식한 거, 뭐 우리 핏줄이 뭐 12만 킬로고 세포가 뭐 왼쪽에 60쪽에서 100쪽에 머리에 세포가 뭐 천억 개, 기권력이 뭐 어떻고 피가 어디로 흐르고 이런 거를 금방 들었는데 다 까먹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행동을 잘 따라서 열심히 하면 12만 킬로 핏줄이 잘 돌아가, 잘 돌아가. 그런데 저런 공부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핏줄이 뭐죠, 뭐죠?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뭐 요것만 하면 돼. 자, 웃음 보약 박수 준비하면 아, 샤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릴수록 보약이야. 자, 웃음 박수 준비. 아, 샤. 이쪽에 진짜 보약 드시는 분 있다. 지금 소리 크신 분 있잖아요. 재수 없으면 200살 살아. 자, 웃음 보약 박수 시작. 온몸으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육지에는 촛불, 바다에는 등대 같은 남자. 예. 보건학 박사 양기영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라는데 15분 걸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지금은 할 일이 극히 없다. 그런데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자, 할 일은 극히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 지키는 일, 제일 큰 일이다. 큰 일은 쉽다. 작게 작게 나눠서 하면 된다. 뭐 그래요. 뭐 힘들 거 하나도 없어. 큰 일은 작게 하면.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방에 제가 보여드릴게. 지금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저래 눈도 못 뜨고 나왔는데 한번 내가 딱 이거 누르는 순간에 막 쏜살같이 날라가. 한번 보자. 야야. 벌써 벌써 봐. 흰머리 난다. 갔네. 이렇게 쏜살같이 가요. 이렇게 소중하고 아까운 저 세월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더 즐겁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노래 나올 텐데, 자, 인사는 따라서 합니다. 인사는
내가 먼저 하자. 근데 말마고 안 하노. 자, 옆에 좌우로 보고 내가 자기 몸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어, 야, 이쪽에 기억력 좋으셔. 어, 큰일 났다. 내가 헛소리하면 안 되겠다. 다 기억하시네. 어, 좋아요. 자, 옆에, 어, 내가 61억이면 옆에도 61억이니까 따라서 하세요. 자,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걸 내 손 안에 모아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낮춥니다. 요게 그 뜻이래. 불교 다니고 절에 다니고 이게 아니고 손을 모을 때 그거라요 뜻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기도하는 손이래. 기도. 자, 옆에 친구 보고 61억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선생님은 혼자 앉아 계시니까 뒤로 쳐다보고 이거 뭐 계산도 못 하겠네. 이렇게 많은 일을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 시작. 혼자 앉으면 돈이 61억뿐이 안 돼. 양쪽에 사람이 있으면 122억이에요. 가운데 앉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비싸지요? 뭘 비싸. 그렇게 싼 게 어딨어 사람이. 어, 사람은 가치로 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가자. 빨리 가자. 자, 가장 쉬운 것과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데 가장 쉬운 운동은 웃음이래요. 웃음. 그래서 웃음은 선택이고. 자, 따라서 합니다. 웃음은, 웃음은. 자,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해야 돼요. 웃음은, 웃음은. 최고의 운동이다. 하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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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어, 자, 비가 와도, 하, 눈이 와도, 하, 기분이 꼬꾸래도, 하하, 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자, 웃음은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운동이다.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 짜면 인생 고달프다. 웃자. 춤추자. 그래서 자, 이제 일소일소 일로일로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노래가 아니고 매체죠. 여기 노래 강사가 오면 노래 가르치는데 저는 내체조로 합니다. 내체조. 왜 이래? 자, 오른쪽! 자, 어깨, 짝, 짝. 왼손! 어깨, 짝, 짝. 자, 오른손, 왼손을 움직이면서 입을 움직이면 손을 움직일 때는 31% 뇌가 영역을, 운동 영역을 차지하고 입으로 어깨, 뭐, 이런 노래를 하면은 혀와 입술, 아르르, 이렇게 해서 입술, 혀와 입술을 움직이면 17%, 그래서, 49% 뇌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손을 막 따라서 머리를 쓰니까 16% 또한 65% 뇌가 밥을 먹는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뇌에 밥 주는 거고, 노래를 부르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뇌에 또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자,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자, 시작. 오른손, 왼손. 오, 대단하셔. 자, 이제 다리. 자, 다리, 짝, 짝. 이렇게 가도 되고 뭐 하여튼 안 틀리면 돼요. 오른손. 자, 다리 짝짝. 왼손. 다리 짝짝. 요거 할 때도 살살 때리면 이 머리가 안 좋아해. 따끔따끔해야 뇌가 좋아해요. 자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오, 잘하세요.
자, 이제 위에서부터 다리까지 갑니다. 자, 어깨, 어깨,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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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깨, 어깨, 짝, 짝. 어깨, 어깨, 짝, 짝.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리, 다리, 짝, 짝. 다리, 다리, 짝, 짝.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반복해서 짝, 짝. 둘, 둘, 짝, 짝. 선교사가 목사님이 저쪽에 아프리카에 오지에 갔는데 원숭이들만 있어. 근데 그 중에 사람이 하나 있대요. 사람이. 그런데 전부 저래 털이 나가지고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전부 다 막 말도 막 하고. 그래서 본국에다가 전보를 쳐가지고. 사람이 어떤 게 사람인지 도저히 못 찾겠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래 보니까 그러면 다 모아놓고 쇼를 한번 해라. 춤을 치든지 웃겨봐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춤을 치고 막 이러니까 다 막 깨깨깨 하는데 한 사람만 웃어. 하나만. 그 원숭이 중에 하나만 웃어요. 이래 웃어. 그래 웃는 게 사람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웃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아 이거 왜 이래 소리가? 자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 중에는 또 웃는 동물이 있을까? 자 우리 어르신들 한번 같이 얘기해 봐요. 자 사람 말고 웃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원숭이. 아, 소도 웃어. 우리 아버님 소 많이 저 키우시는구나. 내가 저 순천 잘 전라도 보다가 소가 한우 엄청나게 먹여. 그래. 그거 강의하는데 내가 아니 사람 말고 또 웃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웃어요. 그래. 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소가 웃는다 소리 처음 들어봤네요. 그 언제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분기 났다가 저녁에 염을 들고 가고 그래서 네 과학자들이 동물이 뭐에 웃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말고는 웃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대. 그런데 소가 웃는다 그러니까 그 네 박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 웃는 거 뭐 우리가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우리는 쥐한테 감사해야 돼요. 쥐의 그 뇌가 구조가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쥐를 한 달에 바늘로 오늘 콕 찌르고 내일 콕 찌르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에 암 종양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암 종양이 생기는데 그걸 또 나서야 사람한테 적용시키잖아. 그래가 또 바늘로 찌르던 쥐한테 또 음악 틀어주고 맛있는 거 주고 막 쳇바퀴도 돌려주고 춤추고 노래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암세포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요렇게 쥐를 고생시키고 호감시키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사람 대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쥐만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쥐 절대 쥐 나무를 해봤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흰쥐 그것도 흰쥐 안 봤죠? 나는 텔레비전만 보고 흰쥐 본 적이 없어. 흰쥐가 제일 사람 DNA하고 똑같대. 그래서 나는 요새는 쥐만 보면 전에는 막 잡으려고 잡대기 들고 막 찌르고 이랬는데 요새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는 게 많아. 그래서 자 동물 쥐는 웃는가? 그래 봤더니 쥐를 있잖아요. 쥐는 수염이 센스야. 센스. 감각이라고. 그래서 이쪽 한쪽 수염을 가위로 싹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있잖아요. 옆쪽에를 딱 자르니까 이쪽 뇌세포가 죽어버렸어. 뇌세포가 죽어버렸어. 센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손을 딱 요 장갑을 딱 끼고 묶어놓으면 요게요 3개월이나 6개월 있으면 요걸 움직이는 이쪽 좌측 세포가 싹 사라져버려요. 어, 그런데 또 요거를 장갑을 벗고 재활을 계속 하니까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세포가 도와줘가지고 이게 손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재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웃으면 아픈 병도 낫고 웃으면 짜증도 안 나고 아픈 것도 낫고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재활운동을 하면 더 빨리 낫는다 그 말이에요. 짜증을 내면서 하면 계속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좋겠다. 자, 지도 웃고 또 지를 그래서 웃는가 보자 이래서 지를 갖다가 붓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니까 지가 좋아가지고 웃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걸 모르냐? 지가 웃는 소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데 이렇게 그 소리를 확장시켜가지고 파형으로 보니까 지가 간질이니까 웃더라. 그래서 지도 웃는다. 최근에 학설에 그래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자, 지도 웃는데. 지도 웃는데. 우리는 안 웃으면 쥐만 원하다. 웃자. 하. 하하. 기쁨을 따라하세요.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세계에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계에 최고 높은 웃음 치료 학회 회장이 스티브 윌슨 회장인데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야. 기쁨을 뒤로 미루지 마라. 큰 소리로 해봐요. 기쁨을 뒤로 미루지 마라. 지금 기뻐하라. 아, 이거 성경 체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읽어, 성경 책 읽으니까 읽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했는지 몰라도 기뻐하래요. 자,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자, 따라서 합니다. 저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내 몸이 기뻐해. 자, 따라합니다. 나의 머리는 그러면 머리가 못 알아들어. 크게 해야 돼, 크게. 자, 나의 머리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나의 두 눈은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나의 입은 자신에 찬 설득력으로 나의 가슴은 불타는 열정으로 나의 두 다리는 나 자신의 발전과 나의 건강과 가족을 위하여 선사는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내가 최고다. 한 번 더. 이야, 속이 시원하네. 따라서 해보세요. 아, 시원하다. 됐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150살까지. 또 제가 저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징그럽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안 돌아가시고 다음에 가면 또 계셔. 자, 그래서 기쁨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미국인은 15번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6번에서 7번밖에 안 웃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 400번. 그러니까 나는 손자 오는 때가 제일 기분 좋아.
건드리고 웃어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막 심심할 여계가 없어. 개미만 봐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개미다 이러고 할아버지는 왜 자꾸 자? 막 이래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나가자 막 이래갖고 저 운동장에 가면 또 이것 좀 눌러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나가면 내가 더 귀찮게 해창아 하나 둘 셋 V 이라고 하나 둘 셋 루머 하나 둘 셋 만세 하나 둘 셋 뛰어 요리 올라와 요리 내가 먼저 막 시키고 다니잖아.